41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을 했죠. 시장 기대치가 8.3%였는데 0.3% 더 높은 8.6%를 기록을 했습니다. 시장의 충격을 많이 받고 있네요. 예. 0.3% 더 나왔다고 지금 난리가 났죠. 지금 현재 5월 미국 CPI가 생각보다 높게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 충격을 받고 있는 건데, 사실은 그동안 이제 코로나 이후에 많이 풀렸던 유동성, 이런 것들이 회수되는 과정에 들어가는 시기에 전쟁이 또 발발하면서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이슈가 해소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계속 이제 인플레이션이 당분간은 좀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이제 인정하는 분위기로 가다 보니까, 지금 이런 5월에 CPI가 조금 그나마 좀 정체되거나 좀 꺾이기를 바랬던 이제 시장에서는 우리 좀 사실은 놀란 거죠. 저도 이제 주말에 그걸 보고, 아, 월요일 장은 거의 안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래서 뭐 이러다 보니까 미국의 이제 결국엔 통화정책도 좀더 매파적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우려들이 지금 점점 나오고 있고요. 이제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뭐 부동산도 안 좋고, 지금 뭐 주식도 안 좋고, 채권도 안 좋고, 다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돈이 어디로 가야 되냐, 뭐 이런 얘기들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거꾸로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태어나서 계속 인플레이션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지만, 그 선진국 유럽이나 뭐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물가가 거의 정체되어 있는 국가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미국의 뭐 사실은 기름값도 우리나라랑 거의 좀 비슷해졌다, 이런 말을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미국은 거의 차가 없으면 활동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서민들의 타격이 굉장히 크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선진국에 더 조금 더 과민하게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 거기 있는 투자자들 대부분이 처음 겪어보는 물가 상승률이고요. 아, 그리고 예전에 80년대 이런 거는 기억을 못할 테니까. 자, 본인들이 어렸을 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반영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그나마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빅머니 1부 때 그래서 에너지 쪽 그리고 곡물 쪽 이쪽 섹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었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좀 봐야 되는 부분들 하면은 역시나 이쪽을 여전히 봐야 되는 겁니까? 인플레이션 관련주로서?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보면 인플레이션이 지금 미국에서 나온 발표를 보면, CPI를 보면 그게 단순히 8.3이 8.6 이게 된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전에는 좀 약간 뭐 중고차라든지 뭐 아니면 기름값이라든지 이런 거에 좀 몰려서 좀 올라갔다라고, 가중치가 좀 많은 것들이 올라가면서 이제 영향을 줬다라고 하면, 지금은 오히려 이제 전방위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 원료가 올라가니까 제품에 반영되는 시간들이 이제 점점 걸리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의 유가의 심상치 않은 흐름은 사실은 뭐 기름값이 뭐 생산량 따라 문제가 생산량도 문제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오펙에서 증산도 적게 하고 이런 것도 문제지만, 사실은 그 안에 물류가 좀 꼬였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원래 전 세계적인 기름이 움직이는 물류망이 좀 흔들리면서 더 오히려 가격이 폭등하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저는 정유 섹터를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뭐그 외에 이제 사료나 이쪽도 여전히 뭐 가격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폭등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움직임이 강하지만, 사실은 그쪽은 좀 너무 먼저 선반영해서 많이 올라갔다, 뭐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오히려 덜 올라간 쪽은 그나마 정유 섹터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조금 더 안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외국인들도 우리나라 국내 시장을 다 내다 팔고 있지만 정유 섹터는 유독 사고 있습니다, 그나마.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료될 때까지는 뭐 저는 이쪽은 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정유업황 계속 호조를 이어갈 걸로 예상하는데, 반면에 화학업종은 또 거꾸로 안 좋습니다. 굉장히 안 좋고 증설도 많이 됐고 수요가 줄어든다는 이제 신호가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뭐 스프레드도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기준은 80불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름값이 80불 밑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면 화학을 사시는 게 맞고, 그 이상에 있다라고 하면 정유주를 당분간 들고 가시는 게 좋고, 들고 가시거나 편입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오펙에서도 7, 8월 달에 증산을 좀 해주길 바랬는데, 많은 양을. 생각보다 적은 양을 이제 뭐한 65만 배럴 정도만 증산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기존에 증산하려고 했던 43만 배럴에 뭐 아주 조금 더 해주는, 그건 얘기, 거꾸로 얘기하면 기름, 그 생산하시는 국가들이, 생산하는 국가들이 지금 뭐 기름값을 계속 올리겠다, 고유가를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거를 지금 어떻게 보면 시사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유가를 낮추려는 의지가 없다라고 보는 측면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한 100불 근처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급하게 120불대 근처로 가는 그런 현상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분간은 높은 정제 마진을 계속 유지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배럴당 한 5불대에 있던 정제 마진 지금 25불 한 5배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이 정유주는 지금 뭐 계속 기름값이 이 정도만 유지만 해도 올라가지 않아도 더 벌 수 있는 그런 요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유 섹터 쪽 꼽아 주셨고 뭐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아직 장 시장은 안 됐습니다만 마감된 걸 보면 120달러선 116달러선 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나오는 이제 분석들을 보면은 이제 이거를 또 감안하려면 거의 160달러선까지는 올라가야 할 것이다. 뭐 이런 전망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그래도 정유 섹터에는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는 볼만하다라는 재료로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뭐 전쟁이 예전에도 이제 한번 이렇게 고유가를 예. 한번 겪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뭐 200불 간다는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맞습니다. 예. 그때도 이제 2008년, 9년 이럴 때였던 것 같은데 이제 그때도 결국에는 200불은 안 갔지만 사실은 그때도 보면 마지막에 꼭지를 찍어주는 그 정유 가격이 그러니까 기름 가격이 원유 가격이 꼭지를 찍어주는 쪽은 예. 투기 세력들이었거든요 사실은 실제로 이제 기름을 사는 쪽이 아니라 투자로 대하는 사람들 이런 것 돈이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아 인플레이션 해지하려고 들어오는 쪽이 많았다 이런 부분들이 아마 아직은 꼭지를 형성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쪽이 더 올라가다 보면 기름 뭐 유가는 예상할 수는 없지만. 130불 가까이 근처로도 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거와 상관없이 이제 그러면 이 유가가 올라가면 모든 제품들이 다 가격이 다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이 예.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와 상관없이 유가가 올라가더라도 수익을 견조하게 될 수 있는 정유주가 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쪽이 맞을 것 같고 지금 정유사들의 2분기 가이던스가 사실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예, 서프라이즈가 나올 건 당연할 거고 예. 근데 서프라이즈가 1.5배 나올 거냐 2배 나올 거냐 지금 그런 걸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부터는 지금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들이 정유주를 좀 강하게 사는 이유도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표적인 종목들 좀 보면은 뭐 S오일도 있을 거고 GS 쪽이나 아니면은 뭐 SK 이노베이션 이 정도로 많이 좀 추려질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최근 많이 또 올라온 측면도 있어서 네. 좀 주가 흐름들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나마 제일 적게 올라온 게 SK 이노베이션이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SK 이노베이션은 사실은 정유만 보더라도 시가총액은 한 30조대 이상 가야 되는 종목인데 지금 현재 22조 정도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평가되어 있다. 그동안 그 저평가되어 있는 이유는 이 SK 이노베이션을 사실은 2차 전지 관련주로 사신 분들이 워낙 많으셔서. 네. 예. 그것 때문에 약간 수급이 좀 꼬여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좀 정유가 더 주목을, 원래 주업이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할 거고, 2차 전지는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계속 돈을 더 벌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지 마이너스 요인은 지금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SK 이노베이션 2분기 영업이익이 지금 높게 평가하는 데는 한 2조 이상 나올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원래 가이던스가 1조였으니까 거의 2배 그러네요. 예, 예. 가까이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유가나 정제마진 환율도 계속 지금 뭐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화 약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지속적으로 전망치는 계속 좋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전체로 봤을 때도 거의 한 5조에서 7조 가까이 영업이익을 낼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서프라이즈한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당장 지금 이 물가가 올라가면 제품가의 가격을 전가하지 못하는 많은 종목들은 소비자한테 전가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계속 영업이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네. 없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쪽은 뭐 바로 반영할 수 있는 쪽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대형주 중에 하나지 않나. 그래서 포트에 뭐 일부 정도 편입은 좀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물론 이제 주가가 최근에 뭐 급하게 올라왔기 네. 때문에 조금 좀 부담스러워 하실 수는 있는데, 뭐, 주봉이나 이런 걸 보시면 여전히 이제 약간 하향 흐름에서 좀 돌아서려고 하는, 이제 추세를 좀 바꾸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한 26만원에서 27만원까지 반등만 나온다라고 하면 이쪽으로 더 쏠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이제 보통 이제 정제 쪽으로도 보자. 이제 이런 말씀이 이제 정유주 쪽으로 오늘 장에서는 다 뭐 2%대 빠지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외국인들도 오늘 장까지도 계속해서 연속 순매수 행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 수급도 양매수 계속해서 붙는 그런 흐름들이 최근 나타나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가격으로 정가를 빠르게 할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제 이런 투자 포인트 좀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SK 이노베이션 목표가 그러면 어느 정도로 보고 또 손절 라인이 가장 또 중요하잖아요.
요즘 지점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 손절 라인은 뭐 한 21만 원 정도 무너지면 뭐 어차피 전체 시장이 무너지면서 빠지는 거기 때문에 예. 그건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냥 그 정도로 설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단기적으로는 전 27만 원 정도 보고 있는데 뭐 좀 중기로 보면 한 30만 원까지 가능하다라고 해서 목표가는 30만 원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네, 매수 시점은 한 24만 원 선, 뭐 지금 시점부터도 그럼 가능하다고 네, 뭐, 보시는 거네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지금은 좀 물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일도 한번 장이 더 밀릴 수도 있는데 그러면 뭐 나눠서 한 두 번 정도 나눠서 사신다. 뭐 내일 오전장을 보시고 사셔도 되고 예. 조금 더 싸게 24만 원 밑에서는 싸게 사실 수 있으면 싸게 사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빠지더라도 제가 볼 때는 뭐 23만 원 정도는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 정도 23만에서 24만 원 밴드에서는 매수해보셔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목표가는 어쨌든 27만원에서 30만원 정도 선으로 제시를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SK 이노베이션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